네, 영어 성경 세미나 4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악취 나는 야곱입니다. 다룰 성경은 34장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악취 나는 야곱. 실제로 이 말이 34장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전장, 33장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끝나죠.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예, 끝났는데 바로 다음 장에 야곱이 악취가 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네. 왜 그럴까? 네, 그걸 좀 네, 확인을 하실 텐데요. 34장 미리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 막내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는 거죠. 33장에서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땅을 사죠,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세겜이라는 인물이 이제 34장에서 이제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야곱의 딸이 욕보인 정말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일까요? 갑자기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이게 그 전후 문맥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부터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막내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 둘이죠.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학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고향에 와서 아버지 만나고 뭔가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등장할까요? 그런 한번 그 답변을 이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과의 그런 약속, 언약을 다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야곱은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지켜주시면 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네. 라반의 심기가 이제 불편해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아버지, 네 친척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계속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부니엘 체험, 엘로에 이스라엘.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야곱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안주해 버립니다. 그 중간에서. 그래서 이제 34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성경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Now Dinah, the daughter of Leah, whom she had borne to Jacob, went out to visit the daughters of the land. 그 레아가 낳은 딸이죠. 레아의 딸인 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에게 리아가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에 가나안 땅이죠. 그 세겜 땅. 그곳에 있는 딸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제 나들이를 한 겁니다. 그 디나가 이 지역에 있는 그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 여자들과 좀 사귀고 싶었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렇지, 야곱이. 땅을 사면서 어느 정도 좀 신기한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혼자 좀 살펴보려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냥 궁금해서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것 때문에 그게 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가나안 땅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할때 기억나시나요? 횃불 언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가나안의 죄가 아직 끝까지 차 있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로 탈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죄가 아직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때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으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은 여전히 죄가 완전히 꽉 차진 않았지만 그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발 하나 디딜 그런 땅도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때가 아직 되었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고 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은 지금까지 다 보셨습니다.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됐는지, 이런 아비멜렉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예,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민 거를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그런 곳에 멈추고 그곳에서 이제 디나가 이제 그냥 밖으로 나간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주관인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When Shechem, the son of Hamor, the Hivite, the prince of the land, saw her. He took her and lay with her by force. 세겜은 하몰의 아들인데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야곱이 땅을 샀죠. 그 아들 중에 아마 장남일 것 같습니다. 세겜. 이 사람은 그 땅의 왕자예요. 왕자.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몰은 지도자고 이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가장 잘난 아들인 거죠. 후계자일 겁니다. 그녀를 보았습니다. 디나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그녀를 겁탈을 한 거죠. 욕보인 겁니다. 이 가나안, 그 야곱이 멈춰서 정착을 하고 안착을 하려고 했던 그 곳이 이런 곳이었어요. 여자가 혼자가 다니면 그냥 겁탈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야곱이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안주를 해버렸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새로운 남자가 왔을 때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 남자를 겁탈하려고 했죠.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이쁜 여자 보면 바로 그냥 욕보이는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역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까먹고 거기에 지금 정착한 상황인 거죠.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있으니 네 이름을 내가 바꿔줬으니 이제는 내가 너 네가 지키겠다는 그 약속 좀 지켜야 될 때가 안 되니? 라고 하시면서 라반에게서도 구원하시고 에서에게도 구원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좋은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야곱에게 이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근데 이 야곱이 이런 34장에서 겪은 일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과연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He was deeply attracted to Dinah, the daughter of Jacob, and he loved the girl and spoke tenderly to her. 그는 몹시 그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이끌렸습니다. 완전히 빠진 거죠. 그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녀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디나의 나이는 10대 중반이나 10대 후반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요셉의 나이가 공개가 됩니다. 그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공개가 돼요. 요셉보다는 디나가 나이가 많죠. 네. 그래봤자 한두 살. 많아봤자 세 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요셉의 나이가 밝혀진 그 텀도 한몇 년이 지난 이후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나가 한17 전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겁탈을 해놓고서 이제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이게 세겜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랑인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디나 그 여인 자신을 욕보인 다음에 디나의 가족을 화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 절대 사랑이 아니죠. 세상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So Shechem spoke to his father Hamor, saying, Get me this young girl for a wife. 자, 그러자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린 소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누구죠? 그 힘센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삼손.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삼손 부모에게 아,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에게 아니 우리 동족, 우리 친척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 많은데 왜 굳이 그 블레셋 사람이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이 아 이게 만만한 거예요, 이 여자가 디나가. 그래서 그냥 강제로 겁탈을 해버리고 나서 보니 갑자기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랑스러웠으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아이고 하면서 막 부드럽게 했었어야 되죠. 겁탈하고 나서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 사랑이란 감정이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 자, 세겜이 제대로 된 청년이라면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해야죠. 저 제가 갑자기 횟가닥에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좀그 실수를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아 이거 저뭐 어찌 엎질러진 무리고 한데 저도 좀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이 여인이 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계면 지금 돈으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민느리들까지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돈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Now Jacob heard that he had defiled Dinah, his daughter. 자, 그때 야곱이 듣습니다. 그가 세겜이죠. 세겜이 그의 딸 디나를 욕보였단, 더럽혔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이 defile, 더럽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먹는 음식이 갑자기 땅에 떨어져서 더러워졌어요. 모래 흙에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 씻어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못 먹는 거죠. 이 디파이런다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처녀가 이렇게 욕보임을 당하면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번 욕보임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여자 인생 끝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지금 디나가 어디 있습니까? 디나가 어디 있나요? 디나가 울면서 아빠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디나 어디 있어요? 세겜 집에 있습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소식만 들은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죠, 아버지 마음이. 그 막내딸이잖아요. 물론 딸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급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귀한 딸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소식만 들은 상황입니다. But 하지만 his sons were with his livestock in the field.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이제 청년이 된 거죠. 네, 청년입니다. 거의 한 디나보다 그 루벤이 7살에서 10살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면 가장 이제 힘이 왕성한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이제 20대입니다. 그 힘센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지금 밭에 있어요. 지금 가축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o Jacob kept silent until they came in. 그들이 올 때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야곱은 힘이 세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도표가 나갔어요.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하게 이제 아들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섣불리 나섰다간 또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죠. 야곱은 정말 무력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Then Hamor, the father of Shechem, went out to Jacob to speak with him. 그러자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나와서 야곱과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면 저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실수를 저질렀는데 당신 딸, 귀한 딸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무례한 부탁일 수 있겠지만 당신의 딸을 좀 저희 그 며느리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해도 뺨을 맞을 상황인데 하몰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Now the sons of Jacob came in from the field when they heard it.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밭에서 이제 온 거죠. 와서 올 때, and the men were grieved. 이 야곱의 아들들이 슬펐어요. 이 grieved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그 심판하실 때 느끼셨던 감정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더럽힘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야곱의 아들들이 약한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지금 많이 그 번성해서 종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축도 어마어마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에게 가축을 몇 마리를 선물했습니까, 야곱이? 500마리 이상을 선물했어요. 500마리 이상을 선물하려면 그가 가축이 얼마나 됐을까요? 7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했던 그 가축 수가
적어도 최소 100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 5만 마리에서 하나님 축복하셨으면 50만 마리, 뭐, 그 정도 되면, 군대도 있을 거예요. 자기 종들이, 하나의 군사들이 이제 이게 힘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너무 슬프고, and they were very angry. 몹시 화가 난 상태입니다. Because he had done a disgraceful thing in Israel by lying with Jacob's daughter. For such a thing ought not to be done. 왜냐하면 그가 세겜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것은 야곱의 딸과 그 잠자리를 같이 한 거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주목하신 건 in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마치 영토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아닙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이 당시는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치 나라처럼 지금 표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건 삽입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삽입을 한 거죠. 이런 일은 절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몹시 슬프고 화가 난 상태라고 모세가 이게 삽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이 거룩한 사람들의 문화는 원하는 처녀를 그냥 겁탈하는 그런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문화죠. 이 세상 문화가 지금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지금 침투된 상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But Hamor spoke with them saying, 자, 지금 이 디나의 오빠들이 지금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막 슬픈 얼굴이 막 역력한 상황에서 하몰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The soul of my son Shechem longs for your daughter. 제 아들 세겜의 그런 soul은 영혼이라는 뜻도 되고 혼이라는 뜻도 되고 존재입니다. 보통 soul은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일 수 있겠죠. 이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감정이 완전히 당신의 딸에게 꽂혀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Please give her to him in marriage. 자, 제발 그녀를 그에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단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인 거죠. 근데 그럴싸해요. 욕보였으니까 그냥 결혼하겠,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디나는 지금 갇혀 있어요. 세겜 집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싸한 말로 지금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우리를 노예를 삼는 거죠.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죄의 종노릇하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죠. 그럴싸한 말인데, 이 가난족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가난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난 며느리들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너무 힘들어서,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아, 만약에 야곱마저 가난 여인과 결혼하면 더 이상 저는 살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바닷나라로 간 거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저 신부감을 얻으라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세상과 이제 하나가 됩시다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디나를 며느리로 그쪽에 시집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죠. 9절입니다. Intermarry with us. 우리와 서로서로 결혼하자. Give your daughters to us.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Take our daughters for yourselves.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의 며느리로 삼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딸들, 다시 말해서 디나 외에 다른 딸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종들, 여종들을 보면서 딸들처럼 생각해서 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서로 결혼하자 세상과 하나가 되자라는 거죠. 지금 세상과 하나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교회에서 막 장사해요, 막. 그 루터 시대에도 뭐잘 아시겠지만 그 면죄부를 판매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계속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분하시기 위함인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교회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세상을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를 계속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회중입니다. 절대 세상과 같이 함께 할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Thus you shall live with us. 그렇게 해서 당신들 우리와 함께 삽시다. And the land shall be open before you. 자, 이 땅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Live, 사시고, and trade in, 그 안에서 장사하시고, and acquire property in, 그 안에서 또그 땅을 상속받으시고, 땅을 차지하십시오. 정말 그럴싸 말이죠. 돈 버세요. 성공하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축복, 세상에 주는 물질, 그런 성공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네.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모든 온갖 종류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시 돈을 사랑하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말이 지금 그 말인 거죠. 11절입니다. Shechem also said to her father and to her brothers. 자, 아버지가 말을 이런 말을 하자 이제 세겜이 이제 거듭니다. 세겜이 이제 그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에게 그리고 또 그의 오라버니, 그녀의 오라버니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If I find favor in your sight, 내가 만약에 당신이 보시는 데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Then I will give whatever you say to me. 그렇다면 제가 당신이 말하는 거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절해,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한테 줄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제가 세겜이라면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고요, 실수했고요, 인정하고요. 제발 부탁입니다만, 네. 원하시는 거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돈으로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Ask me ever so much bridal payment and gift, and I will give according as you say to me, but give me the girl in marriage. 자, 신부, 그 혼수로 원하는 거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여인만
디나마는 저에게 신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율법에 따르면 그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싫다고 하면 그러면 그 몸값을 줘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2장 16절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22장 16절, 17절과 이 세겜의 경우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남자가 한 처녀를 유혹한다. 이렇게 아, 나 당신 너무 아름답고 사랑합니다. 뭐 선물 주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녀와 동침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이제 합의한 거죠. 합의해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된다라고 율법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강제로 겁탈해버린 상황인 거죠. 다른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겁탈한 이후에 좋게 말하면서 집에 감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봤을 때도 이건 지금 잘못된 거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3절입니다. But Jacob's sons answered Shechem and his father Hamor with deceit because he had defiled Dinah, their sister.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쉐겜과 쉐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세겜이 그들의 여동생인 디나를 욕보였기,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With deceit. Deceit는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까지 사기는 누가 쳤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 야곱이죠. 자, 아버지가 야곱이 사기친 거는 언제 사기쳤습니까? 야곱의 아들 태어나기 전이죠. 고향에서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 사기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에서와 이제 만나서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기쳤습니다. 기억나시죠? 형 먼저 돌아가세요. 저희가 천천히 형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거를 아들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서쪽으로 딱 이동을 하자 아들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댁에 가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저쪽으로 가세요? 아, 야곱이 뭐라 했어요? 야, 그거 몰라도 돼. 뭐 이런 말할 수도 있고. 딱 보니까 이제 완전히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거를 아들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아들들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 여기 계시면 대부분 부모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했던 잘못을 자식들이 동일하게 반복할 때, 그건 정말 뼈아픈 일이죠. 정말 그거는 통탄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펼쳐지는 일이 지금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죠. 14절입니다. They said to them. 자,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We cannot do this thing.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다. To give our sister to one who is uncircumcised.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수 없다. For 왜냐하면 that would be a disgrace to us.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 할례라는 것을 지금 핑계로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에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와 너의 자식들, 뭐 후손 대대로 이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 육체하는 할례는 그 물리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떤 그런 죄의 본성 이런 것을 다 처리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진짜인 거죠. 모든 악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육체의 할례의 근본 뜻은 우리 마음이 있는 그 죄악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도 있고 창세기 17장에도 나오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있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도 동일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할례는 바로 이 성경에 보면 이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할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렇게 함으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무덤 안에 장사가 되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그 할례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할례의 진짜 의미죠.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그들의 그런 증조 할아버지인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들은 이 할례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 장난은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시작했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가지고 왔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빨리 짐승을 찾게 도와주셨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인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금 이런 것을 야곱이 지켜보면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자기 과거가. 그들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서는 안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Only on this condition will we consent to you. 오로지 이 조건으로만이 우리는 너희들에게 승낙을 하겠다. If you will become like us. 만약에 너희가 우리와 같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된다면, 야곱의 아들들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된다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거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In that every male of you be circumcised. 다시 말해서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in that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Then we'll give our daughters to you and we'll take your daughters for ourselves and we'll live with you and become one people. 그러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 딸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But if you will not listen to us to be circumcised. 하지만 만약에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then we'll take our daughter and go. 우리 딸 다시 말해서 그 디나를 말하는 거죠. 또 야곱의 아들들의 또 여동생입니다. 딸을 데리고 가겠다. 아직 디나가 지금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디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철없이 막연히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신 건 모릅니다. 근데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세겜이 굉장히 달콤한 말로 나중에 위로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뭐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야곱은 그냥 잠깐 그곳에서 잠깐 하면서 한 10년 정도 좀 있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까지 완전히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로 롯도 그렇게까지 소돔까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처음에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근데 결국 아브라함과 떨어지면서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계속 벗어나면서 계속 세상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Now their words seemed reasonable to Hamor and Shechem, Hamor's son. 그러자 이제 그들의 말, 다시 말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말들이 하몰과 세겜에게는 여기서 이제 야곱보다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말이 하몰과 세겜에게 그럴싸하게 들린 겁니다. 19절입니다. The young man did not delay to do the thing. 그래서 그 젊은 청년, 세겜이죠. 세겜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그 마을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이제 서둘러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he was delighted with Jacob's daughter. 그는 야곱의 딸, 그 디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Now, 그때 he was more respected than all the household of his father. 그는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의 모든 식구들 중에서 가장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다시 후계자인 거죠.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의 말이 통하는 거죠. 20절입니다. So Hamor and his son Shechem came to the gate of the city and spoke to the man of the city saying.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그 성문에 와서 그 성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모든 결정은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21절입니다. These men are friendly with us. 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let them live in the land. 그래서 그들 우리 땅에 살게 하자. And trading.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하게 하자. For 왜냐하면 behold, 보라. The land is large enough for them.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큰 땅이다. Let us take their daughters in marriage. 그들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삼고 and give our daughters to them. 그리고 우리 딸들 그들의 며느리로 주자. 라고 지금 신나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수많은 가축들을 이제 그들이 다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거기서 지금 굉장히 오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안이 정말 그럴싸하게 들린 거죠. 야곱은 엄청 부자였어요, 이 당시에. 22절입니다. Only on this condition will the man consent to us to live with us. 오직 한 이러한 조건으로 많이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사는 거에 이제 승낙을 허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to become one people,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 한 조건은 뭐냐면 that every male among us, 우리 중에 모든 남자들이 be circumcised as they are circumcised. 그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할례 받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Will not their livestock and their property and all their animals be ours?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Only let us consent to them and they will live with us. 그러니 자 우리 그들이 말한 그 조건에 이렇게 승낙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삽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행복을 줄게 라고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야.
이 세상 마귀를 위한 거야라는 거죠. 24절입니다. All who went out of the gate of his city listened to Hamor and to his son Shechem. 자, 그래서 그 성문으로 나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and every male was circumcised. 모든 남자가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All who went out of the gate of the city. 그래서 그 마을 그성 밖으로 나간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에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죠. 25절입니다. Now it came about on the third day. 자, 이 셋째 날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when they were in pain,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that two of Jacob's sons,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명, 누굽니까? Simeon and Levi, 둘째와 셋째죠.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이 아들들, Simeon은 들으심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Levi는 붙다라는 말입니다. 다 좋은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남편인 나에게 이제 붙을 것이다. 이런 좋은 이름들입니다. 이두 아들들이 Dinah's brothers, 그 디나의 오라버니, 친오라버니죠. 지금 디나의 그 오라버니들이 한 9명? 9명인가요? 그쵸? 요새 빼고. 그 중에 진짜 부모가 다, 양부모가 다 같은 그런 오빠는 이제 르벤, 시므온, 리바이, 그런 애죠. 납달리, 제블론 이런 사람들이죠. 유다까지. 그 중에 이제 두 명이 이제 each took his sword. 각각 한 사람이 칼을 들고 came upon the city unawares. 아무도 모르게 unawares 그 마을, 세겜 마을에 들어가서 and killed every male.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네. 어찌 보면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세겜이 했습니다. 그러면 죽여도 세겜만 죽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열을 받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 완전 학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거는 이게 간과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인 거죠.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거 이 사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49장 5절입니다. 네,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건데 자기가 임의로 축복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이두 아들들은 폭력의 무기, 이 칼을 쥐고 있는 애들이다. 절대 그들의 회의에 가담하지 말라. 그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을 다 죽였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로 해서 그들은 저주받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몬과 레위 행위는 너무나 잘못된 행위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행위예요. 야곱이 이런 것을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르벤은 장남이죠. 그리고 디나의 그 맏오라비인데 르벤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르벤이 정말 가담할 법도 한데 둘째 셋째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왜 그럴까요? 르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조만간 나옵니다. 르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을 하죠. 네. 르벤은 부도덕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르벤이. 그 요셉이 그 구더기에 이렇게
이렇게 빠졌을 때 다른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르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한 사람이 르벤이었죠. 그러니까 르벤은 정도 많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게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욕보임을 당한 것을 이렇게 시몬과 레이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르벤도 충분히 그럴 행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벤은 그 장자권이 박탈당하죠. 르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말 그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오라버지는 아 오빠들은 시몬과 레위였다는 거죠. 르벤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학살이 지금 벌어졌고요. 26절입니다. They killed Hamor and his son Shechem with the edge of the sword and took Dinah from Shechem's house and went forth. 그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쉐겜을 칼끝으로 죽이고 디나를 쉐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디나가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Jacob's sons came upon the slain and looted the city. Because they had defiled their sister.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죽은 자들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을 하면 나머지 오라버니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시므온과 레이 두 사람은 막 죽인 거고요. 다른 형제들은 가서 그 시체들 위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막 약탈한 겁니다. Because 왜냐면 they had defiled their sister. 그들의 여동생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지금 이 학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관하여 지금 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다 망나니들이었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은 야곱이 자초한 겁니다. 야곱이 계속 꿈을 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8절과 29절입니다. They took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their donkeys. 자, 그들 야곱의 아들들이 가축과 그런 소떼와 당나귀들 다 몰고 갑니다. And that which was in the city and that which was in the field. 그 마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판에 있는 것까지 다 모조리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 레이 그두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일인 거죠. 야곱의 아들 다 지금 가담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만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그 남종들도 같이 가담했겠죠. 그래 그런 가축들 다 몰고 올수 있는 거죠. And they captured and looted all their wealth and all their little ones and their wives, even all that was in the houses. 그러니까 모든 부와 그들이 모든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여자들, 그 아내들. 그 집에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서로. 그러니까 야곱 외에는 다 그냥 이 악한 짓에 가담을 한 겁니다. 30절입니다. Then Jacob said to Simeon and Levi.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알고 이제 시몬과 레위 이 일을 주도한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You have brought trouble on me by making me odious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land, among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 이 브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나를 냄새나게, 악취나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어려움이란 건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냄새나고 악취나게 만들면서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인 거죠. 야곱은 지금 냄새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 잘못한 건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야곱도 엄청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아들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 때문에. 야곱은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찌 조용히 살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야곱을 그대로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악취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악취가 났었죠. 처음에 언제 났습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에서에게 악취가 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나라로 도망갔죠. 근데 그곳에 있을 때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 라반에게 또 야곱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간에 정착을 하자 또 하나님은 야곱이 악취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결국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할 때 떠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떠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하지만 이 잘못은 디나가 1차적으로 한 거고 또 디나를 단속하지 않은 야곱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이 아들들이 그 화를 못 참고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아들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누구를 위해? 바로 야곱을 위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입니다. But they said, 하지만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Should he treat our sister as a harlot? 아니, 그러면, 그가, 이 세겜이, 그 자식이 우리의 여동생을 이 창녀 취급하는 거, 그건 뭐 옳은 겁니까? 라고 오히려 그냥 아들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딸, 아버지의 딸이 창녀 취급 당하는 거 좋으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아니지. 그러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요, 세상과 간음을 하려고 지금 했었습니다. 세상과 합하는 건 세상과 간음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대로 내버려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아내 누굽니까? 라헬.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 밑에서 자라는 아들. 그리고 그런 배경, 그 가나안에서 지금 한참 고향 1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 그 다음 장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야, 너희들 혹시나 모르겠는데 우상 혹시 숨기고 있니? 우상 숭배하고 있니? 혹시 그러면 실토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끄집어내. 다 제거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창녀짓을 야곱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 당신의 딸이 아버지 딸이 그럼 창녀 취급 당하는 거 좋습니까? 이런 말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넌 지금 창녀 노릇을 하고 있다, 야곱아. 좀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5장 1절 방금 읽으신 부분,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34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애초부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야죠. 그래서 그가 청년 때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에서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냄새가 나고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34장에 이런 일을 벌어지게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출산하고 장작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우면서 그 믿음이 쭉 내려가다가
베델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들 믿음이 올라가다가 다시 또 라반에게서 도주하고 또 믿음이 내려가다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또 육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또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브니엘에서 이제 하나님을 또 제대로 체험하죠. 그분의 얼굴을 뵀습니다. 하지만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안주하면서 오늘 보신 디나 딸이 더럽혀지고 아들들이 살육당합니다. 여기까지 쭉 이제 또 야곱이 내려가는 거죠. 이 기간이 한 10년 정도 잡는 겁니다. 브니엘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나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또 내려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